첫 번째 코너인 이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타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좀 조정장 국면을 보이면서 다음 주를 대비하시는 분들 상당히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아무래도 그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해서 계속 조정이었습니다. 화수, 목, 금 뭐 하루도 안 쉬고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심리가 많이 위축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자세하게 우리가 또 뜯어보게 되면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뭐 굳이 뭐 이유를 찾자면은 뭐 다음 주에 있을 공매도 재개 문제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흔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좀 선 반영되어서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관점이지, 지금 현재 그 코스피가 코스닥이 이렇게까지 조정이 나온 게 어떤 뭐 거시 경제가 매크로의 흐름들이 좀 좋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뭐 상장률이 좀 둔화되었다든지, 뭐 그리고 뭐 경기 부양책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든지, 뭐 그런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책이 4월 달 초에도 얘기했었고, 뭐 최근에도 처음으로 의회에서 또 얘기를 했지만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에 FOMC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하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당장의 어떤 테이퍼링을 시행할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보셨을 때는 상당히 황당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뭐 코스피 코스닥 국내 시장만, 특히 아시아권에 있어서 국내 시장만 왜 이렇게 4일 동안 이렇게 크게 조정받는 거냐, 아마 상당히 좀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뭐 저 또한 불만이 많습니다. 저 또한 불만이 많은데 아무튼 뭐 이제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뭐 정확한 매도 시점을 잡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좀 심리적인 요소가 좀 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4월 달이 상당히 또 많이 또 상승해 줬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시장 매물도 좀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업종 간의 순환매도 좀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4일 연속 음봉을 좀 만들고 내려왔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이 부분들을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좀 어떻게 보면 얘기하면 뭐 기분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일단은 투자자분들 입장에 기분은 안 좋겠지만 좀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좀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또 다음 주에 공매도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면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악재가 소멸이 되는 거죠. 당연히 시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크게 우리 시장에 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선행 지표들이 계속 나올 거고, 최근에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실적 발표하면 다 서프라이즈입니다. 뭐 LG전자, 뭐 LG디스플레이, 그렇게 LG그룹이 안 좋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전부 다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좀 그래도 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호전적으로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다 그렇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수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볍게 좀 생각하시고, 지금 이번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다음 주를 잘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좋은 단기간에 또 수익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음 무거우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장 대비 잘 하시면 되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박수범 매니저, 지난주 적중률 열어볼게요. 100% 가운데요. 네, 무려 9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를 메운 키워드 10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위는 코로나19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BDI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내면서 오늘 해운주 2위 차지했고요. 3위에는 철강주가 오늘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작 발표를 하는 게임주들이 많아지고 있죠. 4위의 게임주, 5위에는 조선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조선주 업황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는 종목들 오늘도 있었고요. 6위에 오랜만에 팹리스, 7위에 여행주가 랭크가 됐습니다. 8위는 은행주, 9위 K컨텐츠, 10위는 언택트가 차지하면서 오늘 다양한 종목들이 10위까지 메웠습니다. 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종목명을 확인해 봐야겠죠. 종가 상황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근당 바이오, 이 거래 전에 상한가를 치고 어제 조금 소폭의 조정을 보인 후에 오늘도 장중에 급등을 보였고요. 종가는 4%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한해운, 해운주 안에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3위는 동국제강, 오늘 상승 탄력 보여줬지만 종가는 깊이 빠지면서 8%가량 빠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컴투스, 또 신작이 출시하자마자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 보여줬습니다. 우에 현대 미포조선, 대량 수주와 업황 개선 기대감에 주목받고 있고요. 지니틱스 오늘 13%대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레드캡 투어 12거래일 연속 기관의 매수 물량이 받쳐주면서 오늘도 또 한 번 급등 보여줬습니다. 10%가량 상승 보여줬고요. 사상 최대 실적 또 기대감 속에서 DGB 금융지주가 4.36% 상승 보여줬습니다. 뉴는 오늘 8.3% 빠졌고요. 아프리카 TV 오늘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다가 종가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한 종목 한 종목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분석해볼 종목은요. 바로 1위를 차지한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수요일에 스푸트니크 V 완제에 대한 또 위탁 생산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사실 나파벨탄 관련된 모멘텀이 강조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네, 저는 그 지금 현재 종근당 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는 스탑이라고 좀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지금 CMO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관심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겠는데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흐름들이었죠. 저희가 앵커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나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만에 하나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있고 니크가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것 같아요? 저는... 글쎄요. 아스트라제네카 여자 30대 미만인 사람에게 취약하다고 해서 혈전이 저는 스푸트니크가 안전성이 밝혀진다면 스푸트니크를 맞지 않을까. 스푸트니크요? 네. 네. 좀 약간 의외이긴 한데. 네. 네. 최근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재미있는 사건이 브라질에서 중국 백신은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러시아 백신인 이 스푸트니크에 대해서는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브라질도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중국 백신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는 좀 거절했다. 이 부분들이 좀 약간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아직까지는 러시아 백신이 국내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맞고자 하시는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백신들이 지금 이제 노바백스도 마찬가지고 아직 국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이제 스푸트니크도 어떻게 보면 또 후보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그 부분들이 그렇게 시장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단 종근당 바이오 최근에 상한가도 가고 어제 조정받고 오늘 다시 한번 더 급등 패턴을 좀 보여주다가 윗골을 강하게 잡은 흐름들이었는데 일단 거래량도 많이 형성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종근당 바이오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만에 하나 러시아 백신이 맞아야 된다. 그럼 저는 좀 거절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일단 종근당 바이오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호재로는 작용했고 주가에 영향을 좀 주긴 했지만 저는 일단 지금 현재 차익 시장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부분도 오늘 윗골을 크게 달았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종근당 바이오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너무 예외적인 답변을 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스탑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2위를 차지한 대한해운인데요. 같은 섹터에서 HMM과 펜오션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벌크선 운임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목받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일단 저는 뭐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BDI 지수, 해운 운임 지수 움직임들도 상당히 강하고 벌크선이 뭐 대략 최근 2개월 동안 가격이 50%나 뛰어올랐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뭐 추가적인 상승률도 우리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뭐 지금 이제 대한해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KCTC라든지 그리고 뭐 펜오션이라든지 여러 벌크선 관련된 부분들도 최근에 뭐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았다라는 거죠. 뭐 HMM도 말할 필요도 없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었는데 뭐 대한해운 뭐 충분히 지금 오늘 뭐 윗꼬리는 좀 강하게 좀 가져갔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좀 강하게 달면서 오늘 7.77%로 좀 마감이 되었는데 일단 전 고점 부근은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차트상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지만 장막판에 또 일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빠르게 좀 출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윗꼬리를 좀 크게 달긴 했지만 지금 이제 워낙 해운사들의 운임 지수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도 분명 다시 한번 다음 주에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에 대해서는 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해운은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다음 주 월요일장 흐름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4위를 기록한 컴투스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게임주가 신작을 출시하면 급락하기 마련인데 첫 출시하고 대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저는 스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컴투스의 내재 가치라든가 앞으로의 성장 가치에 대해서 안 좋게 보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좀 스탑하자는 관점이고요. 컴투스가 지금 뭐 신작이 나오고 100만 이상의 다운로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컴투스가 좀 주가가 오늘 좀 강하게 추세 이탈 신호가 좀 나왔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일단 뭐 마이너스 13%나 좀 내려가는 흐름들이었고 그에 대한 거래량이 좀 형성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거 누가 도대체 이렇게까지 매도를 하고 있냐? 아, 바로 주인공은 외국인들이었던 거죠. 외국인들 지속적인 매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또 재밌는 건 좀 이틀 동안 또 투시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가 빠지는데 좀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고요. 연기금 또한 꾸준하게 좀 매집을 하는 분위기예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수급적으로는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일단 기술적인 차트적인 움직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은 좀 받고 어디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 시점이 나와줄지는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투스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뭐 기대감이 없다라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기술적인 관점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물량이 형성되었고 그에 따른 주가 또한 확실하게 추세 전환 신호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어디서 저점을 잡을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 리스크 관리상 일단은 좀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정답이라고 좀 보여져서 컴투스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스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당장 다음 거래일은 스탑이다. 하지만 이 기업 자체를 스탑으로 외치는 건 아니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를 차지한 지니틱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핏빛이죠. 웨어러블 기기 생산 업체인데요. 이곳에 자사의 또 IC 제품을 납품한다는 소식으로 오늘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아, 네. 저는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고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지니틱스가 오늘 뭐 구글에 인수된 핏빛에 대해서 웨어러블 IC를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 이제 팹리스 업체예요. 지니틱스라는 회사가. 최근 보면 그
팬디스 업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업체들이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양호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 NXP 뭐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인수 얘기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국내 팹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파운드리 업체, 뭐 TSMC라든가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본격적인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SK 하이닉스도 있죠. 그리고 DB하이텍이라는 또 회사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과 또 계속해서 조인해 나갈 수 있고, 해외 기업과 간에 조인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일단 저는 동사에 대해서는 고라고 좀 말씀드리고, 좀 아쉽게도 좀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13%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장중에는 무려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죠. 상한가가 갔었는데 거래량도 좋았고, 뭐 기술적으로 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는데, 좀 아쉽게도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지니틱스가 윗골을 좀 달고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현재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가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다음 주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상승 박스피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다음 주에도 뭐 저는 4,500원 이상은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하는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지니틱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팹리스 업체들도 본격적인 반등 시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어서 지니틱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차분히 한번 좀 대응해보고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큰 폭의 상승으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더 좋았으면 더 좋은 또 차트를 보여줬을 것이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네, 9위를 차지한 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 발걸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디즈니와 함께 협업설이 돌면서 오늘 주목받았다가 또 많이 빠지면서 뉴가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뭐 동사에 대해서는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보게 되면 뭐 디즈니 플러스 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조인 될 수 있는 부분들, 뭐 동사뿐만 아니라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에이스토리라는 회사도 있고, 뭐 그리고 초록뱀이라는 회사도 있죠. 뭐 그렇듯이 뭐 드라마 제작 관련된, 뭐 영화 제작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국내에서 상당히 좋은, 넷플릭스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주가 흐름도 좋았습니다. 자, 아무튼 뭐 동사가 오늘 이런 호재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죠. 자,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급 움직임도 좀 괜찮은 흐름들이었는데, 뭐 그동안 보면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지속적인 상승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OTT 회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실적 기대감이 높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흐름들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호재가 또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오히려 지금 뉴라는 기업의 주가에 충분히 어느 정도 호재가 선 반영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오늘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 따른 좀 음봉이 좀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스탑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기술적으로 어디서 다시 한번 저점을 잡고 반등이 좀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뭐 현재는 우리가 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좀 우리가 보지 말고 다른 쪽 섹터 쪽으로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에는 파란불을 켜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을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탑이 조금 더 많네요. 대한해운과 지니틱스, 레드캡투어와 DGB 금융지주만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럼 이 네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탑픽일까요, 매니저님? 저는 지금 뭐 DGB 금융지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DGB도 마찬가지고 BNK 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오늘 보게 되면 뭐 NH투자증권도 움직였죠. 그리고 뭐 증권사들 움직임도 대체로 좀 잘 좋았어요. 그리고 뭐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활발했고, 수급들의 움직임이 좀 괜찮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고금리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흐름들, 그리고 고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들, 이런 분위기들은 아무래도 금융주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관점에서 DGB 금융지주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사에 대한 투자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4.36%로 상승으로 마감되었는데,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좀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목표가만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8,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8,000원에서 다시 한번 9,000원까지 부근까지 올라가는 흐름인데, 뭐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만 원 제시해 주시면서 DGB 금융지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혹시 문자 서비스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샵 2034 누르시고, 자, 박수범이라고 네, 문자를 날려주시면 네, 바로 저랑 연결될 수 있는 카카오 채널이 나옵니다. 그 카카오 채널로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시황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좀 대응하고 어떤 업종을 좀 보는 게 좀 더 괜찮겠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자료들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엔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